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이 지옥에서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15,000점 넘었나 모르겠네. 25,000점 만점인데 2만 점 넘으면 아주 잘하는 거고요. 15,000점 넘으면 잘한 겁니다. 그 정도면. 네. 이 게임은요, 여러분 그 지리 감각하고 추리력 이런 걸 키운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가족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장소를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다섯 라운드로 돼 있고요.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 예, 어떤 곳이 나올까요? 보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머슬카가 보이네요. 그렇죠? 머스탱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올 때까지 가봅시다. 여러분 이럴 때는 표지판 같은 거, 여러분 표지판 같은 거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only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문자가 지금 딱 보니까 for sale이라고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지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숲이 있는 거 보면 숲이 좀 있고 동쪽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미국은 하도 넓어서 이 장소를 특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 지금 스피드 리밋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얀색에 55 마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만 이렇게 써요. 미국은 확실해요. 미국인 건 확실해졌는데 이제 근데 어디냐가 문제인데, 집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깨끗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침입수 같은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보면 화력. 이것도 지금 침입수인가? 이것도 그다지. 그래서 북쪽에 아주 북부 지방은 아닌 것 같고요. 메인주까지는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보다 좀가 아래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뭐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근데 여러분 이런, 이거 픽업트럭 같은 거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US, 노싱턴이라고, 노스라고 돼 있으면 뭔가 북쪽이란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을, 여러분 5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지도를 보고 대충 조금 찍어야 될 텐데요. 미국의 미시간주, 위스콘신 뭐 이런데, 일리노이 이 정도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정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잘못했네요. 엘라베마인데 훨씬 남쪽이었죠? 그쵸? 지금 너무 북쪽으로 했죠? 지금 침입수가 없었으니까 이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려 같은 미국이지만 무려 1180km나 차이 나요. 같은 미국이고 같은 동부잖아요. 그런데도 1100km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진짜 넓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은 넓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렇고요. 여기 보면 지금 봅시다. 이거 보면 할레 스테파노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독일어 아닙니까? 이거 독일어인 것 같은데, 되게 독일이 아니라 스위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좀 봅시다. 뭐 독일, 스위스도 독일말을 쓰니까요.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보십시오. 프랑스 국기가 있고, 이거 스위스 국기가 있고. 아무리 봐도 스위스의 휴양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스위스 같죠? 그렇죠? 스위스 같은데, 여기 스위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아직 겨울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라고 써있나? 아이솔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이런데.
아, 진짜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레스토랑 드라 포스테이. 아이고, 여러분이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냐? 야, 노상 카페인가 봐요. 그런데 가만있어 봅시다, 여러분. 프랑스 쪽에 가까운 그 프랑스 쪽에서 프랑스어로 돼 있는 거 보니까 프랑스 쪽에 가까운 스위스인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어디야? 예쁘다, 여러분, 그쵸? 저는 스위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유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해외여행이라고는 일본하고 미국밖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많이 갔습니다. 일본은 한 200번 정도 가봤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서. 아, 지금 시간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아, 넋놓고 지금 그 풍경 보고 있다가 지금 시간 또 놓칠 뻔했네. 여러분, 그 프랑스 접경에 있는 스위스. 스위스는 작으니까 어디를 해도 제네바? 이런데. 아, 아니네.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아, 이럴 수가. 그래도 2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아, 프랑스구나. 여기 어디야? 남프랑스네. 예쁘다. 그쵸? 여러분, 예쁘네요, 여기가. 메흑껑 뚜후 국립공원에 있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 상테르 드,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쪽이네요. 아, 여기에도,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 남쪽에 여기에도 산이 있군요. 몰랐네. 그래도 2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틀린데도 200km가 안 떨어져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죠? 미국 같은 나라인데도 1100km 떨어져 있는데.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딱 나와 있네요. 위치가 딱 나와 있어요. 코자니, 코잔 라리사, 카테핀. 이거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지어놨네.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보니까 그리스어처럼 생겼네. 근데 그리스 것 같진 않은데요? 어디지? 터키인가? 그치, 여러분? 시코리오.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 아, 왜, 저거 그거 아닙니까? 저기? 그리스 문자 아닌가요, 저거? 그리스어가, 그런데 그리스어가, 아, 그리스어다. 그리스어라고, 그리스. 그러면 그리스인데, 약간 분위기가, 터키 쪽에 가까운 그리스인 것 같은데, 터키랑 그리스랑 가까이 있나? 불가리아, 그리스랑 가까이 있네. 어딜까? 터키가? 아마 이쪽에서, 이런 데서 자주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데서 자주 가서, 사람들이 뭔가 교역을 하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런 데로 한번 찍어보자. 그리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74.5km. 와, 잘 됐습니다.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리스 맞았어요, 여러분. 그리스 맞았네요. 여기는 라리사라는 데네. 그리스 맞았어요. 근데 그리스가 이렇게 경치가 별로네요, 여기. 터키 같은 데는, 제가 그리스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다음 라운드, 4라운드입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벌써 딱 추워 보이고요. 그렇죠? 추워 보이죠? 침역수기입니다. 있고요. 그렇죠? 산이 있는데, 표지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뭘알 수가 없네요. 러시아일 수도 있고, 캐나다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캐나다, 러시아, 미국 북부 이런 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실선하고 점선이 이렇게 있죠. 중앙선이. 그렇죠? 그럼 미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북부에 미네소타주, 버먼트주, 메인주 이런 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 뭐 표지판이 나와야 뭘. 차도 한 차라도 한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화 시 인간의 어떤 그런 인공물이 없는 이런 환경이 제일 맞추기 어려워요, 이 게임은. 이거 그냥 뭐. 그쵸?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거 보면, 그쵸? 영국은 아닙니다. 영국권은 아닙니다. 영국권은 영국, 영국령, 뭐 호주 이런데, 호주, 영국, 뉴질랜드 이런데는 차가 왼쪽으로 다니더라고요. 좌측통행입니다. 자동차들 좌측통행 거기는. 이런 걸 보면 화강암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자. 자동차를 보면 뭐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와, 이게 눈 덮인 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 울창한 숲이 있고 캐나다일 가능성도 있는데, 미네소타. 캐나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으로 찍어볼게요. 아, 저쪽 캐나다네. 아, 여러분 보세요. 같은 캐나다인데 제가 이쪽을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잖아요. 캘거리 넘어서 같은 나라예요. 같은 캐나다예요. 그런데 몇 킬로 차이 납니까 지금? 2,982km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몇배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그 제주도에서 신이주까지의 거리의 몇 배가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야,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가 나오면 아 힘들어요. 그래서 자, 어? 한 라운드 더 남았나 보다. 나오네? 5라운드네? 마지막 라운드인 거 봅니다. 지금 12,000점밖에 못 받았네요. 2만 점, 15,000점 넘었으면 좋겠는데. 와, 약간 분위기가 영국 같은 좋습니다. 영국. 이 집이 돌로 돼 있고, 그쵸? 돌로 돼 있는 집. 그리고 여러분, 영국은 차 번호판이 노란색이거든요. 영국인 것 같고요. 옆에 바다 같은 게 보이는데 바다인지 호수인지 강인지 잘 모르겠고 해안 지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영국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아기자기하고 이 아름다운 이 통일감 있는 집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 낮고 전형적인 영국의 소도시 느낌. 어, 더 이상 못 가네. 영국이라 하더라도 근데 영국이 어디쯤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식생을 보아하면 그걸 못 가. 갈매기가 있는 거 보니까 바닷가죠, 그쵸? 아, 남쪽이야. 못 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루프에 걸려버렸네. 영국인 게 어디냐. 영국에 약간. 영국에 이런 데 아닐까 싶네요. 이런데. 아, 허시프 쪽이었네요. 스코틀랜드였네, 스코틀랜드. 근데 같은 영국이지만 여러분, 글래스고의 옆쪽에 있는, 이렇게, 그래, 이런 지형처럼 보이더라. 여기 되게 그거네요. 그 현만들이 이렇게 쫙 있군요. 보십시오. 영국은 좁은 땅이니까 틀려도 뭐, 500km 안 틀리잖아요. 그쵸?
아까 전에 캐나다 보세요. 몇 킬로미터 틀렸습니까? 2800 킬로미터 틀렸죠? 그죠? 그런 게 힘들어요. 약간 넓은 나라가 힘들어. 이거 봐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전역, 15,000점은 가까이서 넘었는데, 이 전형, 이런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미국. 틀리는 거 보세요. 스케일이 다르게 틀리죠? 틀리는 것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게임을 해봤고요.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